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통해서 명령하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제목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 믿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죄가 있고 기도를 충분히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는 숨은 죄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운동과 단체, 사탄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성도의 기도 앞에서 사탄은 떨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욱 떨고 민족 단위의 교회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면 사탄은 더욱 떨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적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은 기도로 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드로아와 에베소에는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묵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큰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개인의 문도 있고 가정의 문도 있고 한 나라의 문도 있는데 어떠한 나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문이 닫혀 있고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닫혀 있고 공산권처럼 어떠한 나라는 외적으로는 문이 열려 있지만은 속으로는 닫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불합파 같은 데는 외적으로는 100% 열려 있지만은 심령의 문은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 공산권 같은 중공 같은 데는 중국 같은 데는 겉으로는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심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일본에도 문이 더 열려야 되겠고 북한에도 문이 더 열려야 되겠고 중공도 내외적으로 문이 많이 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문을 엽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묵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전에서 예수님이 노크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민족의 문전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 안으로 잠겨있는 내적인 문도 열리고 외적인 문도 열릴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공산권의 문도 기도로 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성도들이 기도로 열었던 것처럼 오늘날 닫힌 문마다 가정의 문, 학교의 문, 매스컴의 문, 한 나라의 문, 문화의 문, 정치의 문, 문들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기독적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억지로 남의 나라의 법률을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믿음과 기도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한국교회나 민족의 영적 출애굽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민족 해방 출애굽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출애굽이 뭐냐? 한국 민족의 가나안 땅은 통일된 복음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방 후 40년 됐습니다만은 일본도 영적 전쟁을 복음 전쟁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을 적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추적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대 번역을 보면은 14장 출애굽 14장 16절에 너의 믿음을 사용해라. 너의 막대기를 지팽이를 사용해라 그렇게 됐어요. Use your rod. 너의 지팽이를 사용해라. 그 지팽이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나가지고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적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다섯 번 거절을 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안 가겠다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팽이입니다. 그걸 써라. 그 지팽이가 표징이었습니다. 그 지팽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쳤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손을 들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매겠습니다.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툴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팽이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었을 적에 그 손에 든 지팽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팽이를 사용해라. 그 말은 너의 기도와 믿음을 사용해라. 출애굽기라고 하는 대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모세라는 인간은 별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같이 할 텐데 그 표징으로 그 지팽이를 써라. 믿음을 써라. 기도를 써라. 기도를 하면은 아말렉에게 이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었고 자원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기도를 주지 않았느냐? 네 손에 기도가 있지 않느냐? 기도라는 지팽이가 있고 믿음이라는 지팽이가 있지 않느냐? 기도의 손과 믿음이라는 지팽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더 기도하면 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 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 앞에서 노크를 할 때 결사적으로 노크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비껴나지 않겠습니다. 잔 낙스처럼 스카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이나 하늘의 문이 닫혀졌는데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결사적이었습니다. 7번이나 불을 내리기도 했지만 비를 내리게 할 때 7번이나 업돼서 온종일 하나의 기도 폭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쟁을 함에 있어서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을 훈련을 해서 복음화를 시키겠다.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도 있습니다. 바로도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석도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습니다. 아말렉도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팽이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믿습니다. 과학적인 것만 믿습니다. 상식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것이 미덕인 줄 압니다. 지성인의 미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왜소해졌습니다. 상식화되었습니다. 인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타산적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출애굽은 도대체 기획이 없었어요. 성령을 앞세우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었습니다. 믿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산도 옮긴다 그랬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불가능의 대명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아서 죽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무서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다윗 앞에 골리앗.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주었던 물맷돌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는데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자 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인공위성을 사용을 하자. 요새 요만한 뭐 조그마한 테레비가 요만한 것이 나오는데 그건 아무리 전파 방해를 해도 포켓도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영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명년이면 나온다 그래요. 오늘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것이 나온대요. 아마 일본에서도 나오겠죠. 연구를 해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었든지 또 환경의 어려움이 되었든지 반드시 극복이 됩니다. 여섯째는 금식 구국 기도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구국 금식 기도는 온 민족이 다 함께 와서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적에,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적에 금식 기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국난이란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위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가운데서 100만, 150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1억 2천만 가까운 동포가 영원히 멸망으로 줄다름치고 있으니까 이 이상의 국가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의 민족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1억 2천만 명 혹은 중공의 8억이니 9억이니 하는 사람, 전 세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도 75% 80% 멸망으로 날마다 멸망으로 줄다름치는 이 동족들의 위기를 보고 이스라엘의 구국 기도보다 더 절실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만큼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진단을 합니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처해 있습니다. 사탄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신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지상의 대학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우리 눈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이 분명히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모여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도 모이고 온교회적으로도 모이지만은 민족 단위, 세계 단위로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앞으로는 글로벌로 전 인류적인 지구적인 그런 기도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볼 때 기도에 선행되지 않는 부흥운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도운동이 곧 부흥운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운동 이전에 반드시 기도운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멀지 않아 부흥운동이 일어날 징조인 것입니다. 어느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부터, 기도의 불을 떼야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불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도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운동을,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 세상 모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생기가 역사를 합니다. 미국에도 1970년 초반부터 부인들이 한 70여 단체가 일어나서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1962년 대법원장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헌법기관의 책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미국에 저주가 왔습니다. 월남전 패배, 신좌익, 뉴 레프트 운동, SP의 물결, 마약, 흑백의 갈등, 흑인 폭동, 케네디 암살, 마틴 루터 킹의 암살, 또 달러의 폭락,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혼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은 날마다 높아가고 2,400만 명의 이혼 상태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부인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구하자는. 근데 76년 갤럽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중생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5천만 명 이상 생겼습니다. 1억 2천만 명 이상이 교회를 나가는 통계가 생기고 70년 초반에는 17%가 기독교가 중요하다고 답을 하던 사람이 76년에는 56%가 기독교는 절대로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중생이 카터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은 어째서 생기냐 하면은 거국적으로 기도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기도의 바람이 불면은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조직적인 거국적 기도운동이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간증을 하고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첫날 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이 짧은 시일 안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전도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되겠고 조직도 해야 되겠고 행사도 해야 되겠고 모임도 가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훈련 교재도 필요하게 됩니다. 트레이너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센터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각계각층 과학 그 교수들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지도층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매스컴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농민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목사였습니다만은 학생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그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또 국회나 삼부 요인, 대통령, 장관들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창기도회 운동에 대한 힌트를 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4.19 이후에 조창기도회를 시작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
31%가 어저께 이진우 국회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이번에 여전에 발표한 것이 잘못됐어요. 90몇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31%예요 지금. 32% 정도로 돼요. 흠, 이 국회 안에 조창기도의 실이 있어가지고 매주일 기도를 해요. 그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지도층에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그 조창기도회 때문에 전국의 조창기도회 물결이 일어나고 사회지도층과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한국에는 유행이 됐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뭐 사단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이 교과서를 고치는 문제 때문에 80년 대회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닥터 모리스 일행을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수들 보고 그것을 스폰서를 하라고 하니까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당신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그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요? 진화론을 가르치요. 그건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모순이라도 나는 가만 내버려 두시오 그래요. 믿음은 창조를 믿고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PhD가 100명,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200명, 그래서 300 몇십 명이 회원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신문에다가 라디오에다가 텔레비에다가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디베이트를 하자고 진화론자들에게 전부 도전장을 내도 한 사람도 학자들이 응전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호 문교부 장관 때 두 차례 만나가지고 그 교과서를 바꾸자. 그러니까 자기도 그 동의를 해요. 김영길 박사 몇 분들이 다섯 개의 교과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교과서에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는 처음으로 조금 들어갔지만은 처음으로 국정교과서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거랑 같아요. 그렇지만은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철학적인 관계도 아니고 종교적인 관계도 아니고 윤리적인 이상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코로 숨쉬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기도를 하면은 다 바꾸어 놓아요. 이런 얘기를 종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다가 기사를 좀 쓰고 싶은데 기독교 잡지를 해보면 만부 나가는 것이 고작이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 조선일보 자기들은 160만부 나간다니까 100만부 이상 나가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를 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신문사에서 나보고 글을 써달라 할 때는 꼭 일반적인 것을 써달래요. 너무 예수 냄새가 짙게 풍기면 이걸 좀 지우자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래요. 그래도 그냥 싹 내버려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문에다가 매일같이 예수를 좀 쓰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신문에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에 2년 동안 동아일보에 1년 동안 날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7,000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거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문들이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이 그 신문이 7만 부가 더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많은 감사장을 줬어요. 다른 신문에서 그냥 경쟁이 일어났어요. 목사들 그 기사를 쓰면은 신문이 잘 팔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매스컴을 꽉 열어놨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을 수 없어요. 이 회관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매 원단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1978년도에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한 것이 이 연수원이 필요하니까 훈련원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회관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1,000평 이상 달라고 기도를 해라. 우리 회관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1,000평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은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라겠어요. 기도하고 잊어버렸습니다. 5월달에 그해 5월달에 미국 갔는데 집회를 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울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300만 원 헌금을 해놨는데 헌금을 못 드리고 미국에 왔는데 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지고 목사님 내 헌금을 안 해서. 그러나 이제 내가 돌아가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10배로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권사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돼서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8월달쯤 됐는데 우리 사무실에 그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 토지대장을 가지고 와서 이 바로 이 땅인데 이게 1700평쯤 지금 돼요. 그때 돈으로도 7억 5천만 원 지금 10억이 넘어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어느 대학에다가 교회를 세울 텐데 목사님이 그 교회 운영하는 것 모든 기획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간사들이 한 서너 사람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말을 가만 듣다 보니까 그 세상 안 믿는 학교에다가 교회를 지어놔도 그 학교 것이 되어버리고 총장 바뀌면 그 신앙 자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다가 교회를 짓지 말고 차라리 우리에게 주시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연수원을 지을랍니다. 기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마치 10분 이내 저 거리에다가 땅을 1000평 이상 달라겠는데 그 땅이 그 땅인가 없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필요합니까? 그래요. 아 필요하죠. 그럼 목사님 드리죠. 그것이 5분도 안 걸려 얘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바쳤어요. 그 기사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게 절대로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안 나는 땅인데 예수 믿는 박세직 장군이라고 그분이 한참 혼란 때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 있은 때가 몇 달 있었어요. 그분이 이것을 허가를 해주고 싹 물러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령관으로 앉은 이유는 이걸 허가해주기 위해서 앉은 거라고요. 그러나 이거 1000명 이상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건축법으로는 4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사랑방식으로 해도 이게 1400명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건축법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다니다 신문을 보니까 건축법이 바뀌었는데 20%가 30%까지 지을 수 있대요. 건폐율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는 1000명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또 기도하자. 또 한번 바꿔달라 가자. 뭐 한번 바꿔주시니까 또 건축법을 바꿔달라 가자. 그래서 또 기도를 했더니 2층밖에 못 짓던 것을 여기 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풍치지구. 여기 특수지구입니다. 그 건축법 두 번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자. 암만 해도 1000명 들어가도록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고 한 2~3개월 있으니까 건축법이 바뀌었는데 지하실은 넓어도 그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한 자락의 바위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법상 바위를 많이 깨서 이 바위를 깨는 데만 4억 6천만 원이 들렸어요. 바위를 다 깨가지고 옮겨서 이것을 지하실로 설계를 해가지고 해봐라. 이게 전부 지하실이에요.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이게 카타곰이에요. 사방이 지하실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밑에다 온도를 에어컨디션을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냥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 20억 가까운 돈을 필요한 만큼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이름 없는 적은 로컬 그룹이지만은 믿고 터튼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려니까 이 훈련 교재도 만들고 훈련 센터도 만들고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또 매스컴에도 파고들어야 되고 사랑방 운동을 해서 시골 사람들을 훈련도 해야 되고 교회 훈련도 해야 되고 모델 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전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2000년이 되면은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키워서 텐트메이커로 평신도까지 키워서 전 세계로 흩어보내자. 한국 교회가 완전히 민족이 복음화되고 해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많이 들어줘요. 그런데 한창 교통이
예, 복주할 때는 15분 그렇게 걸려요. 꽉 막혀가지고. 아주 가까운 요 밑에 아니요? 그, 우리 회관이. 그 목사님 10분 이내 거리라 했는데 15분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나 교통이 없을 때 가봐라. 8분에도 간다. 항상 그것이 마음에 좀 걸려요. 10분 이내라 했는데. 그랬더니 요새사 여기다 터널을 뚫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큰 터널을 뚫으면 한 5분이면 가게 돼요.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어째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이렇게 좋은 약속이 있고 기독교인에게 이 특권을 주었는데 이것은 실증도 많고 통계적 진리인데 우리 교회가 별 수 있으면 이것을 커트를 해요. 사탄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함부로 모든 것을 구해서 많이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윤리의 이름으로, 인격의 이름으로, 합리의 이름으로, 현대의 이름으로, 될 수 있으면 휴머니즘의 정신에 의해서 기적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것을 자꾸만 거세를 시켜요. 여러분 기도를 활용합시다. 믿음을 활용합시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자녀에게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 마십시다. 복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모든 것에 필요해요. 복음이. 만병통치예요. 생명섭니다. 만병의 생명섭니다. 감사합니다.